영화 호빗 반지의 제왕은 역사의 끝인 3사시대를 주제로 다룹니다. 영화 호빗은 빌보가, 반지의 제왕은 프로도가 반지를 가진 기간입니다. 빌보가 생일날 반지를 프로도에게 물려주고도 17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간달프는 프로도에게 반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아라고른에게는 프로도를 당부합니다. 사우론은 기습 공격으로 골룸을 탈옥시킨 뒤 모리아에서 끝내 붙잡아 반지의 위치를 고문하고 사루만도 상담하러 온 간달프를 붙잡습니다. 마침내 골룸이 고문 끝에 샤이어를 외치고 나즈굴들이 샤이어로 급파됩니다. 느릿느릿 출발한 호빗들은 프로도가 반지를 낌으로써 위치가 발각되고 다급해집니다. 간달프도 간신히 풀려나자마자 우선 로한을 경고하러 찾아가지만 세우된 왕도 사루만에게 세뇌되었음을 발견하고 반지를 뺏길 위기임을 직감합니다. 간달프는 뒤늦게 샤이어로 향하며 아몬술의 아라고른, 리븐벨의 엘론드에게 SOS를 청합니다. 아라고른이 시간을 벌고 아르웬이 홍수를 일으켜 나즈굴들을 물리칩니다. 일행들은 엘론드 리븐벨에 무사히 도착하여 쓰러졌던 프로도가 긴 잠에서 깨어나자 반지 원정대를 꾸릴 논의를 시작합니다. 엘론드는 절대 반지를 운명의 산에서 파괴할 원정대를 꾸리자고 합니다. 한편 엘론드의 딸 아르웬은 아라고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엘프족의 레골라스, 드워프족의 김리, 남왕국의 보르미르, 북왕국의 아라고른이 원정대가 됩니다. 이동하던 중에 간달프가 발록에게 희생되며 아라고른에게 리더를 맡깁니다. 로리엔 숲의 갈라드리엘도 처음엔 반지의 욕망에 원정대를 붙잡지만 이내 자신이 반지에 유혹됐음을 깨닫고 원정대를 후원하면서 보내줍니다. 사루만이 계량해 낮에도 움직이는 우르크 아이들이 원정대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메리와 피핀이 우르크 아이들에게 판고른 숲 쪽으로 납치됩니다. 보르미르는 백성을 벼렸던 아르고른을 리더로 인정하지 못한다며 반지를 빼앗으려 합니다. 이에 프로도와 샘은 반지를 가지고 원정대를 도망쳐 나옵니다. 보르미르는 동료를 지키려는 아라고른에게서 군주의 모습을 보고 사과하면서 죽게 됩니다. 아라고른의 원정대는 사우론이 반지를 메리 피핀 쪽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메리 피핀 쪽을 추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라고른 일행은 판고른으로 가는 길에 에오미르와 그의 기마대와 마주합니다. 에오미르가 이미 우르크 아이를 전멸시켰고 메리와 피핀은 숲 안으로 갔음을 알게 됩니다. 원정대는 판고른에서 부활한 간달프를 만나고 간달프는 셋을 로한으로 이끕니다. 간달프는 메리와 피핀은 엔트들에 의해 안전하며 그들만의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간달프는 왕 세오덴을 지배하던 간신 그리마를 통한 사루만의 정신지배를 풉니다. 정신 차린 세오덴은 사루만과 정면 대결은 어려우니 헬름 협곡에서의 방어전을 결정합니다. 에오윈은 강한 여성으로 엘론드의 지원군과 밤새 성을 진두지휘하며 지킵니다. 낮이 되자 간달프와 에오미르의 기마대가 성의 포위군을 물리칩니다. 메리와 피피는 아이센가드에 내려달라고 지혜를 발휘하고 엔트족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엔트족은 사루만의 아이센가드를 무너뜨립니다. 이 무렵 프로도와 샘은 골룸을 만나서 모르도르로 길 안내를 명령합니다. 사우론에게 바치려 정문으로 안내하던 골룸은 계속해서 신뢰를 받자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우회로를 찾으려는 호빗들을 방어 최전선을 맡던 파라미르가 발견합니다. 사우론 또한 수상히 여기고 이 성체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파라미르 역시 반지의 욕망에 호빗들을 붙잡아두려 갈등하지만 형 보로미르를 죽게 한 욕망은 아버지 데네소르의 권력욕임을 알고 놓아줍니다. 간달프 일행이 아이센가드에 찾아가자 사루만이 그리마에 의해 죽어버립니다. 피핀이 사우론의 구슬을 실수로 들여다보고 곤도르를 향한 총력전 계획을 알게 됩니다. 간달프가 피핀을 안고 데네소르에게 급히 찾아가 이를 알리지만 아라고른에게 왕자를 뺏길까 전전긍긍할 뿐 소극적이자 간달프가 원군들을 요청합니다.
아르윈이 사랑을 위해 영생을 버리고 남겠다고 하자 엘론드는 엘프 원군과 함께 아라고른에게 망령들을 설득할 수 있는 왕의 검, 나르시를 꽂혀줍니다. 아라고른 레골라스 김리 일행은 검산오름에 찾아가 망령들의 해방을 약속하고 남부 해안의 배를 빼앗아 미나스티리스로 향합니다. 데네소르는 파라미르가 반지도 놓아주고 오스길리아스도 뺏긴 것을 힐난합니다. 무리한 탈환 명령을 내려서 곤도르는 허무하게 군대 주력을 잃어버립니다. 간달프가 이에 데네소르를 후드려 패고 군대를 직접 지휘하기로 합니다. 데네소르가 이어서 파라미르와 화형 자살을 하려 하자 맞고 아예 절벽에서 밀어버립니다. 사우론이 엘프 원군을 막으려 후방을 쳐보지만 이미 엘프군을 로안에 있었습니다. 로한의 인간 엘프군이 이동을 시작하고 에오윈도 여성이지만 오빠 몰래 메리와 참전합니다. 사우론은 사루만이 메리 피핀을 납치했었던 마지막 정보로부터 절대 반지가 아라고른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총력전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사우론은 로한의 기마대 리븐들의 궁병대 증원군을 압도하는 무마킬과 나지구를 보냅니다. 마법사 왕은 어떤 맨도 못 이긴다는 예언처럼 에오윈에 의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끝없는 소모전으로 2일째 접어드는 전투에 도시가 함락 직전에 다다를 때 아라고론이 이끌고 온 망령 부대가 단숨에 전황을 역전시킵니다. 아라고론은 승리 후 약속대로 망령들에게 명예를 되찾아주고 속박에서 풀어줍니다. 아라고론이 에오윈과 메리를 치유하는 것을 본 시민들은 왕의 귀환을 믿게 됩니다. 프로도와 샘은 자신들을 이간질하려던 골룸을 떼어내지만 운명의 산 바로 옆을 지키는 사우론의 눈이 마침내 프로도를 발각합니다. 아라고른은 중간계 모두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도박을 감행합니다. 수천 명의 연합군을 데리고 수십만이 있는 모르도르로 정면 공격을 가합니다. 사우론의 너희 첩자는 이미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에 아라고른은 안심합니다. 두 명인 것도 모르고 목적이 암살인 것도 아직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반지가 살기 위해 처절하게 뿜어낸 유혹은 골룸으로 하여금 파멸로 이끕니다. 반지와 함께 사우론의 영혼과 빚어져 만들어진 오크와 트롤들이 중간계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프로도는 책을 남긴 뒤 엘프들과 중간계를 떠나고 3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아라고른과 아르웬은 오래도록 중간계를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영화 반지의 제왕 3부작을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